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조금 눌려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해볼까요?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동해 가스 시추, 석유 시추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다가 조금 뭐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모멘텀들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선 한국가스공사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물론 1분기 그 일회성적인 요인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흑자 달성이 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그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으로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흑자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면 그동안 멈췄던 배당도 주요하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중으로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에 따른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리고 상승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추 결과에 따른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그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살펴보자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와 그 EPS 상승 두 가지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가격 조정 조금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55,000원, 손절가는 30,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가격, 현재 가격에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저희도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